현직 판사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일명 명동 사채왕이라고 불리는 유명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어제 43살 최모 판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유명 사채업자 61살 최모 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동양 출신인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08년 최 판사가 검사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최 씨는 당시 검사였던 최 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최 판사는 최 씨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최 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돈 전달 장소에 동석했던 인물과 대질 조사를 받고 검찰이 계좌 추적 결과를 제시하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에 대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이와 함께 주식 투자를 하겠다며 최 씨로부터 3억 원을 더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검찰 수사관 3명도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다만 당시 최 씨에 대한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해선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내일 최 판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